자, 이번 시간은 시설물 안전 관리 관한 특별법 내용 중에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결함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수 보강 등의, 조치와 관련해서 조치 방법 등을, 제시하는, 이와 같은 이제 행위가,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실시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준공 또는 사용 승인일이 준공일이나 사용 승인일을 준해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10년이 이제 경과하게 되면 10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하게 되면 정밀 안전 진단에 따른 안전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 등급이 결정이 되면 안전 등급에 따라 주기가 이제 각각 나눠지죠. 자, 그래서 일단 1종 시설물만 대상이다. 그 2종 시설물은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준공일로부터 10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10년이 경과대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다. 자, 그리고 안전 등급이 A 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6년에 1회. 그다음 이제 BC 등급일 때는 주기가 5년 단위로 해서 5년에 1회. 그다음에 D 등급일 때는 4년에 1회씩 각각 정밀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 실시 주기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실시는 정밀 안전점검하고 다르게 관리 주체는 원칙은 정밀 안전진단 실시 못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행을 시켜서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 관리 주체가 이제 직접 수행할 수 없다.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행을 시킨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은 정밀 안전진단은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종 시설물. 주로 규모가 크고, 고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주로 관문, 이런 시설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과 관련해서 정밀 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과거에 항구시설안전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 승인이 있게 되면,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공동으로 각각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가 나 있고, 내진 성능 평가니까 지진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안전진단 실시할 때 내진 성능 평가를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설물 안전 진단과 관련해서 안전 등급 지정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 등급은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자, 이렇게 해서 5등급이고 A 등급은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위협, 그리고 E는 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 등급 주기 가까이 이제 좀 봐두시고, 여기 이제 안전등급 결정은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 자,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은 안전등급 결정한 정밀 안전 점검. 그 다음, 정밀 안전 진단. 각각, 실시를 할 때, 즉, 정밀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났을 때, 등급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종 시설물은,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 정기 안전 점검이, 정기 안전 점검이 완료가 됐을 때, 각각 이제 등급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등급 결정 시기, 각각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취약시설입니다. 규모가 작은 취약시설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나 소유자나 관계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소규모 취약시설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뭐, 이런 시장, 이런 시설이, 소규모 취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전점검 등에 드는 비용. 뭐 안전점검이니까 정기 안전점검, 그 다음 정밀 안전점검, 그리고 뭐 긴급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뭐 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원래는 원칙은 관리 주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 주체가 부담하고 산정 기준은 그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해서 이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점검 등의 생략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은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뭐 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반기 주기가 뭐 정밀 안전 점검이나 또는 정밀 안전 진단 또는 긴급 안전 점검, 여기 이제 실시하는 기간하고 만약에 중복 즉 겹친다 그럼 이때는 정기 안전점검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생략하는 것, 안전점검 중에서 정기 안전점검이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해서 하도급, 즉,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위탁하는 건 원칙은 제한, 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유지관리업자,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 이때는 원칙은 하도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외, 즉, 일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급되는 금액에, 자, 그래서 비용과 관련해서 총 도급 금액에 있어서 100분의 50 이하, 즉 50% 이하 범위에서는 한번
한 차례 한해서, 분야별로 한 차례 한해서,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금액 대비 비율, 하도급 총 도급된 금액의 50% 이하, 즉 50% 범위 안에서 한 차례 한해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예외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저 해당되는 공사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위탁한 경우죠. 그럼 이때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 1일 기내에서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짜 10일 이내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하고 평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뭐,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뭐 이와 같은 이제 실시한 기관은 결과와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하고 시장구축청장에게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보가 있게 되면 관리주체는 자, 지금 이제 실시한 자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되면 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30일 이내에 공공관리 주체일 때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일 때는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면 시, 도, 지사에게 각각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관리주체일 때는 지금 이제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된 이와 같은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결과보고서를 또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날짜 이 부분 앞에 시설물 유지 시설물 안전 유지 관련 계획하고 약간 좀 틀리니까 기간 날짜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실시 결과 정밀 안전 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평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보고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 내용 검토해서 진단 등의 기술 수준 향상 또 부실 점검 진단 부실 점검하고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 결과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안전 점검 실시 결과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 자, 시설물의 기초가 채굴 또는 시설물의 이제 기초가 부등심화 여기 이제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때 이제 중대한 결함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자가 발견했다. 그러면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이 있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설물의 기초에서 나인데, 주로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구조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이제 기초, 즉 제 밑에 부분이 쇄골, 물에 등에 의해서 깎이거나 또는 부등치막, 균등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가라앉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해당이 되면 주로 붕괴 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와 같은 이제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점검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그리고 관할 시장구수청장에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통보가 있게 되면 통보 등이 있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관련해서 사용 제한 또는 뭐 사용 금지 그 다음에 뭐 시설물과 관련해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뭐 주민 대피라든지 이와 같은 관련된 조치를 각각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리체는 뭐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또는 주민 대피가 필요하면 주민 대피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뭐 이와 같은 이제 통보받은 결과와 관련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조치를 할 때는 사용 제한 조치 내용은 뭐 관계 행정기관하고 국토교통 장관에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조치 취한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중대한 결함과 관련해서, 중대한 결함 등과 관련해서 각각 통보가 있게 되면, 자, 통보 등을 이제 받게 되면 관리체는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보강에 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통보가 있게 되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 조치에 착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하게 되면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의 조치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기간 뭐 2년하고 3년이 각각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조치 착수는 결과 등과 관련해서 통보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조치 착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보강 조치에 착수하게 되면 완료는 3년 이내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관련된 절차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설물의 유지 관리하고 성능 평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와 같은 이제 각종 시설물의 유지하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자,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관리 주체가 원래 이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이제 유지 관리를 할 때 뭐 필요하면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행과 관련해서는 유지 관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공한 시공자, 시공자에게 각각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자, 유지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 여기 이제 법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정되는 게 아니고 개별법,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따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으로서 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분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도 원칙은 관리주체가 비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이 도로, 철도, 그다음 항만, 그리고 댐. 자, 이와 같은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성능평가는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물과 관련해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중기관리계획은 지난 용어 정의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와 같은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을 각각 수립을 해서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일 때 성능평가 실시한 건 공항청사 건물이 여기 해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능평가도 관리체가 대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행이니까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대행,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평가 실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 시기도 뭐 A등급, B등급, BC등급, D등급, E등급 단위인데 성능평가 실시 시기는 뭐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기관리계획 수립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시 시기도 5년,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최초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2종 시설물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 실시할 때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능평가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 점검하고, 뭐, 정밀 안전 진단,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기관이 안전 진단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은 등록사항이고, 시, 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과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등록 관련된 사항은 여러분들 교재 마인경 각 한 번씩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보칙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체계. 자, 좀 용어 문장이 좀 길지만 뭐 단답식 단답형 문제 대비해서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합니다. 그런데 명칭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체계. 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설물 관련해서 사고 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 뭐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보고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는 해당 소관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규모가 사망자 또는 실종자, 사망자하고 실종자 기준하게 되면 3명 이상, 그 다음 사상자, 사망자하고 상해 입은 사람이 포함된 것, 이때는 10명 이상. 자, 그래서 규모가 여기 해당하게 되면 공공관리 주체일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공공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일 때는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의 장, 즉 중앙행정기관, 해당된 중앙행정기관 장,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관리 주체일 때 여기 해당되지 않은 관리 주체입니다. 그럼 이때는 여기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사고와 관련해서 보고하도록. 자, 그래서 사고 보고, 일단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여기 보고 기준 잘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공공관리 주체일 때는 이때는 주무부처의 장, 시도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관리 주체는, 민간관리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개 좀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출제되면 틀린 거고, 여기도 이렇게 출제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실태 점검 등의 내용,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인명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